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4일 전에 제가 이 모두 쌉과 피라미드와 캐치온이라는 이 약을 피라미드는 한 숟가락 탄저병약이고 모두 쌉은 흰가루병과 탄저병약 그리고 캐치온은 살충제인데 요거를 배합해 가지고 한 뚜껑 한 숟가락 세 뚜껑 요렇게 약을 살판 적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현장에 가서 살펴봤더니 이게 탄저병이 왔는 것들은 치료가 되지는 않고 그대로 이렇게 굳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미 탄저가 왔던 것들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굳어버리고 나머지 탄저가 오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익었네요. 탄저가 왔는 것들 이 가지 전체가 다 이렇게 물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깝지만 새로 뭐 이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재생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 고추를 떴는데 고추가 비교적 뭐 괜찮고 양호하게 이렇게 달리긴 했습니다. 단지 이미 탄저가 왔던 것들은 탄저병 약으로 말끔히 치료는 되지 않는다. 여기 제가 이번에 탄저병 약을 치면서 느꼈던 겁니다. 모르겠지만 다음에 요번에 장마의 태풍의 10호 태풍 영향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치겠지만 이미 병이 깊어진 것은 더 이상 원상 회복은 불가능하다. 다만 새로 걸리진 않고 이렇게 충실하게 잘 익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미 탄저가 온 겁니다. 이미 탄저가 왔는 것들은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고 이렇게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탄저의 원인은 결국은 습기거든요. 습기, 물. 땅에 그 탄저 병균이 있다가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땅에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고추에 튀게 되면은 거기가 바로 탄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저가 비가 오거나 뭐 할 것 같으면은 미리 고추가 어릴 때 탄저병약을 두세 번 정도 쳐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확할 때 돼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이 탄저에 걸려가지고 마음 아파할 일이나 재산상 손해를 좀 덜 보지 않을까. 이게 지금 탄저가 다 이미 완 상태는 어떻게 약을 친다 하더라도 저번 같으면 이게 지금 다 물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르지는 않고 좀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워낙 탄저가 많이 온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약을 쳐가지고 이나마 이 정도가 아닌가. 그전에는 정말 탄저가 심했거든요. 이게 탄저는 미리 예방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거를 제가 요번에 탄저병 약을 치면서 느끼게 된 겁니다. 또 다음에 이 탄저병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공산 조경과